밤사이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1000선을 돌파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네, 말 그대로 반도체 쇼크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여파가 상당할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들 먼저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4만 1000선 돌파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0.59%가량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마감 이어갔고요.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2.7% 급락하면서 18,000선 아래로도 내려왔습니다. 사실 종목 같은 경우 2%대 하락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지수가 2% 넘게 하락했다라는 점 시장에서 좀 흔들림이 컸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도 1.4% 가까이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확연하게 기술주 비중이 큰 지수와 그렇지 않은 지수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들이었죠. 일단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슈에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이제 공화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대선 전에 금리 인하 자제해야 한다라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여전히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100%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주 그리고 중소형주를 띄운 이유가 되겠고요. 반면에 반도체 쇼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밤사이에 반도체 주가 굉장히 하락 크게 가져갔는데 이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기를 미 정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수출 후 규제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기를 수출을 했어도 그 이후에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수출이 이어져 왔었는데 그것마저 규제에 강력하게 더 들어가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주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러셀 2000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사실 전날 굉장히 크게 올랐어서 오늘장에서도 기대를 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밤사이에는 하락했습니다. 1% 넘게 빠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이날 대형주 강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기술주, 반도체주의 하방 압력이 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붉은색, 강한 빨강색을 띠고 있죠. 그만큼 하락세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가총액 1위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 2.5%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호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교체 수요가 강력하게 지금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3%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도 대체로 하방 압력 크게 받았습니다. 브로드컴이 8% 가까이, AMD가 10%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대, 퀄컴이 8%대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그나마 살아남은 종목이 있다면 인텔이 되겠습니다. 인텔은 하반기에 작년에도 잘 나갔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유독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1.5% 내렸고요. 메타가 5.68%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마존 2.64%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이날은 하락했습니다. 3% 넘게 빠지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 각광을 받았던 일라이 릴리 3.82%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로시가 새로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에 이날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다 하락세로 마감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하락했다라는 거 조금 전 살펴봤고요. ASML도 12% 가까이 그리고 TSMC 8%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 ASML 이날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2분기 실적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중국 매출 비중이 49%로 굉장히 컸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지금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매출 비중이 압도적인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MC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을 다 가져갔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대만도 방위비를 지급해야 한다라면서 좀 압박하는 발언들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반도체주 하방 압력에 더해서 더욱더 강한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8%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웃은 기업도 있고요. 운 기업도 있습니다. 일단 존슨앤존슨은 웃었네요. 3.71% 상승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연간 올해 EPS 가이던스는 소폭 하향 조정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US 벤코프 계속해서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데요. 4.55% 강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호실적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은 순이자 마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엘레반스 헬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예상치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연간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다라는 점에 주가 하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날은 기업 인수 합병 소식에 또 주가가 움직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차트부터 같이 보시죠. 깃랩이 있습니다. 깃랩은 소프트웨어 개발용 협업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9%대 급등세를 보였죠. 로이터가 보도하기를 인수 제안서를 여러 곳에서 받았는데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회사 매각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독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보안 회사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인수할 때에 그런 작은 부담이 있겠죠. 이 소식에 7% 가까이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VF 코퍼레이션, 이 자체로는 조금 낯선 회사일 수가 있는데요. 반스,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등 여러 의류 또 관련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13.5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에슬로 룩소티카가 현금 15억 달러에 이 VF 코퍼레이션이 품고 있는 슈프림을 인수한다. 최종 결론이 났다라는 소식에 지금 주가 상승세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그러면 국채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년물과 10년물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2년물은 소폭 오르면서 4.442%를 기록을 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소폭 내리면서 4.154%로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WTI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6% 강한 반등세로 돌아오면서 배럴당 82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달러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약달러 기조로 전환되고 있고 또한 최근 미국의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지금 상승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금값은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이날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소폭 후퇴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What you're seeing is a pullback in the big tech names, which normally wouldn't mean much, but when you have such a narrow rally, up until not that long ago, most of the return of the S&P, let's say 60%, was driven by seven stocks. So, and they were big tech, obviously. So when you see a pullback like we're just seeing from July 5th, NVIDIA, Microsoft, Amazon, down 4, 5, and 6. You look at Facebook, down 13. That's a moment. We're looking for a broad market change, and you're starting to see, the word is rotation. Rotation out of these big names into areas that we were talking about for a while now, i.e. small caps. From July 5th to now, small cap index up almost 11%. The S&P equally weighted, which did zero from January 22 to April 29th of 24. Think about that. The last July 5th to now, up almost 5%. Large value index, 5.2%. So finally, you're starting to see a broadening, a rotation out. Now, let's not kid ourselves. These large tech numbers are still up huge for the year, right? NVIDIA is up
140%+ year to date. Even though it pulled back, it's still big. But it's nice to see some of these other areas coming into play. So we're excited about the pullback, and we're excited about seeing some other areas come up that we rebalanced into earlier in the year. So I think a good time and a good setup for continued future market movements going forward.